저물 보기도 그냥 내가 우찌오다 언니야. 응? 참. 미래가 궁금해요. 네. 응? 주눅들지 말고. 미래가 궁금해? 근데 결혼 아직 안 했죠? 근데 결혼할 생각이 두려워? 그쵸?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 때문에 아니면 빈부의 격차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게 가장 크니까. 현실적인 거. 근데 우리 언니가 인생을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남자의 운이 없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남자의 운이란 내 앞에 백마탄 왕자가 탁 나타나서 너를 탁 구해줄게. 왜냐면 우리는 부르주의 발자가 아니고 공주님의 발자가 아니고 우리는 기업인의 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서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따지면? 왜냐면 언니네 부모궁에서 올 적에 그렇게 부를 많이 가지시진 않았단 말이야. 기회는 있었는데 무산이 돼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어떤 꿈을 꾸기까지가 두려운 거야. 그지? 그리고 남의 집 경치를 보고 이래저래 보니 저놈을 믿어도 되나? 저 사람을 믿어도 되나? 그지? 함부로 덤빌 수가 없는 거야. 연애를 못하는 거야, 연애를. 나는 이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솔직히 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표현을 써도 되나? 다 연애 전응아들 같아. 욕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내 입장. 자, 우리 언니의 어떤 환경, 입장, 그리고 어떤 현실, 그죠? 나도 그렇게 본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연도수 같으니까 되게 많아 보여, 내가. 근데 언니 이렇게 생각한 언니의 운을 바라보잖아. 벌써 시집을 갔어야 되거든. 근데 시집을 가긴 해야 되는데 나이가 차서 두렵긴 한데 더 나이는 계속 찰 거고 남자는 계속 없을 거고 나이가 차고 나니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 안정된 사람을 찾을 거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안정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치? 인증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쵸. 어떤 재물의 인증?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인증? 그 이거 정말 우리가 어디 왜 인증서 뭐 하나 있듯이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라도 뭐래 증이라도 갖고 와야지 지금 결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요 나이 때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우리 언니의 표현을 하자면 두려움 그리고 현실 그리고 갔을 때잘살수 있을지 없을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미 막차잖아. 본인의 나이가. 그죠? 그럼 이 하나 생각해보자. 그렇게 안정된 남자가, 그렇게 검증이 된 남자가, 내가 나이를 먹고 만약에 마흔줄령이 넘어갔어. 그럼 더 눈은 높아지겠지? 그죠? 더 이상은 높아지겠죠? 그래도 그 나이인데 내가 뭐, 솔직히 1, 2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본인들이 바라볼 적에. 그럼 벌써 시집을 갔겠지? 근데 그 남자는 마흔 넘은 언니를 왜 봐야 되니? 언니는 뭔 검증이 돼 있니? 차라리 본인의 생각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 결혼을 하라는 뜻이 아니야. 본인이 결혼을 할수 혼자 살아가라는 수녀의 발자도 아니고 스님의 뭐 비그니 스님의 발자도 아니야. 이분들도 요즘 다 결혼을 해요. 그지? 그건 도를 닦기 위해서 어떤 뭐이 종교적으로 갔을 때 도를 닦으라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이런 걸 갖고 두려움을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뒤치다꺼려야 되지. 그리고 왠지 매여 있는 것 같지? 그지? 그리고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흙수저면, 야, 이건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내 팔자에 이혼이라는 걸 찍어야 되지? 그죠? 옛날엔 돈이 없어서 사랑으로 결혼을 했거든? 근데 이제는 돈이 먼저 다음에 사랑이야. 그지? 언니도 보면은 그렇지 않아? 그죠? 이게 현실이야. 그다 보니 때를 놓친다 이런 소리야. 이문당이 우리 언니가 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연애만 하다 즐기기에는 나이 들어서 난더 어떻다 할것 같아. 인생을 사는데 돈도 없어. 언니가 큰 돈은 없어요. 어? 막 엄청나게 막 빌딩 아니 막 엄청나게 언니 막 재를 뭐야 부동산이든 뭐든 재산을 늘려놓지 않았어. 그지? 언니 스스로가 일궈서 엄청나게 급여를 모았어요? 모았어?
어느 정도? 쬐끔한 거? 쬐끔한 거. 그죠? 그러면 쬐끔한 남자를 만나면은 아웃이야?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갈수록 이게 생각하는 게 점점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히는 게 아니라 좁아지면서, 이건 마음에 안 들면 또이 사람이 이거 싫고, 또 요거 아니면 또 싫고, 그치. 이게. 예, 점점 그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고르다 보면 그게 나이야. 어린 나이에는 뭘 해도 못된 걸로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버티기도 하고 애가 있으니까 견딜 수도 있다. 근데 제 결혼 잘한 것 같은데 보면은 행복하지 않아. 맞아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주위를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 네, 그런 애들도 그치? 다들 뭐 돈의 현? 뭐지? 뭐 진짜 뭐라고 되냐? 이거 드라큘라라 그래야 되냐? 돈의 현혹됐어 진짜로. 네, 좀비 같아요. 그지? 그 정도가 그지? 네. 그러다가 재산이 없는데도 그냥 일단 쓰고 보자야. 겉모습 알차지 않고 속을 보면 다빈 깡통일 거야. 그잖아. 영혼까지 끌어서 영끌까지 해갖고 다들 집 어디니 뭐니 난리를 쳤을 거고. 월급 벌어서 죄다 이자 갚기에 지금 바쁘고. 근데 인생이 못난 게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다 곡소리가 난다 보니 언니도 나이를 먹다 보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겁이 나서 두려워서 시집을 못 가는 거지. 언니가 2년 줄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서. 미래가, 남자가 없는 게 아니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하지. 왜냐면 안정적인 남자를 얻었으면 너무 좋을 거고. 거기서 혼자 벌어먹고 사는 거보단. 뭐내돈안 축내고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거기에, 솔직히 자식도 있으면 인생 잘 사는 거야. 맞아요. 근데 나이 조금 더 먹으면, 아이 낳을 수 있는 노산에. 기회라는 게 적어지게 되고, 그때 같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치? 내가, 불혹의 나이에도, 이건 깐난쟁이 업고 다니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에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야. 그치? 거기에, 솔직히 내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싶으면 언니도 그렇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언니가 뭐 이래저래 팔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저기 어디 뭐 비싼 저 한복판이 아니어도, 어? 뭐 강남 한복판이 아니어도. 근데, 언니를 보잖아. 참, 안타까운 거야. 인부당이 이러고 바라보니 안타까워. 충분히 예쁨을 받고 살수 있는데, 현실은 현실이야. 그래, 그 인정할게. 그래. 저물 보는 인부당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아이인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인데, 이 현실 때문에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복을 누리질 못하더라는 거야. 복이 뭐라고 생각해? 돈? 아니면 안정적인 미래? 다인 것 같아요.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을 마지막으로 언제 해봤어요? 사랑은 했고? 2년 전. 네. 정말? 네. 근데 결혼은 아니고? 속였거든요. 네, 많이 속여서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언니가 남자의 연인 2년, 연애할 수 있는 부분은 닿았다고. 근데 봐봐. 언니가 남자를 안 만나고 살아가진 않을 거야. 앞으로도. 2년 줄은 있어. 근데 내 눈에서 현명함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이거에 꽂혀버리고, 껌껌이, 뭐 요거, 요렇게 두루두루 가리다 보면, 예기치 하고 그게 바로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지? 앞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 근데 요즘은 언니도 착각증에 걸렸다 이거야. 앞에 보여지는 걸 보고 들어가서 막상 보니 깡통이거든. 그게 아니거든. 얘가 성격도 그렇고 얘가 가진 어떤 직장도 그렇고 얘가 가진 어떤 금전적인 재물복도 그렇고. 그지? 앞에 보여지는 걸 갖고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야. 정말 앞으로 보여주는데 저 사람이 조금 좀 그래. 근데 뭐 이래. 근데 뒤를 보니 더 단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얘긴 내년에 진짜로 2년 줄 찾아온다. 내년에. 어? 근데 내년인데 가리지 마. 따지지 마. 그럼 선을 보지. 요즘 결혼정보회사에 정보 등록돼 있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뭐 가라라고도 하지만. 에이. 등급에 따라 돈 내는 것도 틀리더만. 뭐 5회냐 6회냐 뭐 몇백만원 하다못해 몇천만원까지 막 그러고 막 이러더만. 그 인조인간들끼리 만나서 뭐할 건데. 그 진짜 아니면 어떡할 거고.
사람 정냄새가 나는 사람이랑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는. 왜냐면 너무 빈부 차이가 크면 본인이 무시당하고 살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 그쵸? 그거는 당연한 그죠? 그러면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그냥 기반을 잡은 사람 있잖아. 응? 그리고 언니가 벌어가고 같이 그냥 열심히 하다못해 내가 명품백 갖고 싶어. 그러면 결혼기념일. 또 뭐, 아이 낳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꾸려가면 되잖아. 그잖아. 그지? 그리고 유모차 같은 경우도, 뭐,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중고 하면 어때? 그 아이가 죽은 아이의 유모차만 아니면 돼, 중고 제품은. 그잖아. 그쵸, 어, 안 저는. 좋은 아이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상한 것만 아니면. 그게 보여지는 일상에서 이러다 보면 앞으로의 이 노후들이 본인도 좀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지? 근데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알찬 사람이 이런 거에 조금 두려워하니까 나이에 두려우니까 더 나이는 먹는데 안타깝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집 가서 애 낳을 자신은 있어요? 하나 정도는요. 언니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이야. 남들처럼 가정을 꾸려서 내 아이가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막 이래야 되고 보상이란 그런 게 아니야.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야. 부모님들이. 그지? 그러면 그거 본을 받아서 그걸 맥을 이어야지. 그잖아. 물론 부모님들이 가다가 내려앉고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를 본 적도 있고 그잖아. 근데 그것만 보고 두려움을 해서 내가 겪은 그이 삶이 내 자식한테도 갈까봐 못 용기를 못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러면 시집이랑 꿈을 버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만나서 뭐를 해줄 거라는 거 버려요. 그리고 자식도 버려요. 그 연애도 하지 마. 응? 몰라, 연애를 해. 연애를 하다 보면 같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떤가 보다 싶고 있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혼자 살면, 뭐 미래가 뭐가 걱정이야. 근데 내 앞에 온 언니는, 다는 아니지만, 뭔가 그러고도 싶은데, 앞에 현실이 보여지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아서. 근데 언니는 얼마나 검증이 됐을까. 그죠? 그러면 검증이 안된 나도 나의 속내를 보고 나의 인성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이 열정 두려움을 아는 남자가 나를 감싸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바람 안 피는 남자면 되지 않아? 네,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럼요. 돈보다는 그게 최고예요. 10만 원을 벌어서 만 원어치 3만 원어치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는 가정을 위해 쓰는 남자가 최고인 거야. 자기는 만 원을 쓰는 남자가. 그지? 100만 원을 받았는데 70만 원은 나가 쓰고 30만 원을 가정에 쓰는 남자가 제일 나쁜 남자예요. 완전 최악이죠. 근데 그런 남자들만 조금은 엄마, 언니도 이렇게 걸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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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걸르고 걸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이양치사 길게 가고 싶고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잖아. 그래서 조금 그 세상에서 그래도 내 부모님이 나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 맥을 조금 이어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이 나이 되면 불혹 간다. 불혹 가면은 진짜다. 하다못해 돈 많은 남자 아니면 하다못해 미안해요. 정말로 요즘 시대는 이혼을 했는데 아이도 있는데 돌싱이 남자인데 안정적이야. 어, 100%의 신랑감이야. 그죠? 자랑 안 하면 어때? 나만 사랑해주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그렇다고 20년 차이 나는 막 60대는 일견 아니잖아? 그런 얘기는 우리는 더더욱 못 만나요. 그러면 한 5살, 6살, 7살. 그 정도 띠를 볼 적에 본인이 요 띠란 말이야. 그죠? 요 띠면 나랑 한 8살 차이 나는 사람? 아니면 4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 그리고 요 띠면 본인 같은 경우가 만 정말로 8살 요 정도면 언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 아, 살아갈 수 있는 남자의 띠의 궁합을 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존경할 수 있고 뭐이 정도면 이것도 삶인지라 그치? 나중에 혼자 늙어갖고
누가 드물거 줄 사람도 없고 내 새끼도 없고 뭐도 없고 허하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즐기겠다 하면 뜨기 좀 더 인생이 허하지 않을까? 그쵸. 그죠?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낳으세요. 이것도 막바지야 지금. 그리고 꽃이 돼서 한참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갔을 때 이쁨을 받을 수 있는 나이야 아직까지. 그럼 좀 생각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 설사 그 사람이 10원짜리 없는 남자를 본인이 구하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양만 느낄 거란 말이야. 직장인이 지연정 그지? 이러다 보면 앞전으로 막 좋은 자리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뒤로 아무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허당을 짓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더 두렵죠. 그지? 그러고 나니까 진짜 누구를 온다 그래도 그 전에 속였을까 어땠을까 내가 더 의심이 가지? 그렇죠. 더 생각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지. 더 깊어지니까 이것도 맞을까? 저것도 맞을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마. 이거 처음부터 물어보면 되죠. 요즘 증명돼야 되는 건 맞아요.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속이지가 않았으니까 뭐 속이는 경우도 많았지만 근데 그냥 나도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면 되고 그 사람 자랑할 게 뭔지 그리고 인성부터 보셨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뭐가 궁금한 거야?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앞전 얘기 기억해서 결혼을 못하지 않을 발자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바라면 내 친구버님들은 니들 사정인 거고 내 가정 내가 지키겠다는 조금 마인드로 내 부모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좀 봤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다 여태까지 온 거야. 그치? 그러면 나라는 사람도 조금 바꿔먹으면 조금 더 좋은 세상에 더 좋은 남자랑 좋은 남편이랑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분명히 좋은 사람이 들어와. 가을쯤에. 어? 그러면 나면 아마 내 생각이 날 거야. 그러면 그때 점을 다시 보러 와. 진짜다 이거는. 근데 그거를 의심을 하고 먼저 따지고 너 얼마 있니? 막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보면 너의 전문 인연인데도 넘어가요. 그죠? 사람이 지금은 좋은 사람을 내가 가지고 싶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으면 쟁취하는 거야. 그리고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뻗는 거야. 그래야 남들이 먼저 안 채워가지. 이 나이면 어느 정도 다 채워갔을 거 아니야.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검증된 여자를, 그지? 검증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을 거야. 요즘 세상이 하도 다 미쳐갖고. 그잖아. 점점 남자에 대한 이 어떤 금전의 이건 점점 커지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어떤 명품족들이나 나와버리게 되고. 그치? 근데 내 자식들도 좀비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 아니지. 본인이 바꿔요. 그건 니네 나라 얘기. 나는 나의, 이름 석자였잖아. 나의 나라에, 나의 가정에 내가 조금 이렇게 가겠다. 도전 안 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게 겁나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아, 이럴까 봐요. 상처에, 뭐 사랑에 상처를 받아서 또 상처받을까 봐요. 난 아니라고 봐. 내년에 2년째로 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돈이 없지는 않아요. 되게 비참하게 살아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혼자 살아가면 비참하게 살아갈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짝이 얼른 본인한테 있어야 미래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낙이 있는 거야. 뭔 낙으로 사니 요즘? 그냥 제가 하는 일에 낙을 삼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일이 없어지면 늙어서. 그쵸. 그쵸? 언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기운이 있고 부충분한 그런 사주 부충분한 그런 운세야.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해도 괜찮을 거야. 응 괜찮아. 어차피 이혼팔장 지났어. 어차피 그 과정의 나이는 이미 땜질이 끝났어. 땜질이 끝났어. 그리고 본인이 조금만 내리고 나면 내년에 찾아오는 2년짜리 본인한테는 그나마 전생연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나한테는 남편의 덕이라는 남편의 자리에 덕이라는 그게 분명히 들어올 사람으로 들어와요. 그러니 본인이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서 그 사람을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 일을 하면서 내 눈을 조금 정화를 시켜. 눈 지켰대요. 지켜로 하고 해봤자. 우린 저기 잠실에 저 높은 데 못 가서 살아요. 그치, 거기서 밤 살아요. 저기 넘어가서 못 살아요.
네,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그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경기도 지역에 살더라도 뭔 상관이며. 그치? 원래 저 밑에, 저기만 아닌데, 그쪽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난 경기도 서울 여자니까. 그것만 아니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 자식이 있는 게 성공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내 가정 지키고 사는 게 가장 나는 인생이 본인한테 후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그리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도전 안 하고 이렇게 질순 없어, 인생에. 이양이사. 니들이 못 갖는 거 내가 갖겠다 가져. 남들이 이것저것 뭐 그건 백화점 가면 살수 있어. 돈 있으면 살수 있어. 근데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어. 그걸 언니가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이안 걸고 징그럽게 살아봐. 그럼 그거에 대한 낙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금은보화라도, 당장 생활은 금은보화지만 금은보화라도 바꿀 수 없는 게 분명히 올 거야. 그런 인생이 있는 기회가 있는 언니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부터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어차피 못 이겨.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뭐 보여주고 뭐 올리기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뭐 여기 SNS. 못 이겨, 언니야, 언니는. 못 이겨. 관심 안 해. 못 이겨. 그리고 남의 경치 중요치 않아. 그냥 애따 모르겠다, 이 남자다 싶고, 그냥 지, 뭐 이렇게 능력이 조금 있고, 인성이 있다 싶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 만나셨으면 좋겠어. 내년에 인연 옵니다. 그 인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요.